4시 46분 갑각류 경매장인데, 물건이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몇 개 나갔고 준비하는 것 같고 그렇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조금 지금 다 끝나고 한 번, 두 번 일이 남았네요. 이번 주 토요일은 경매시장 쉬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다 문 닫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나오시지 마세요. 제가 그냥 생각날 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나오지 마세요. 여기 경매차 요구하고 하나 더 있나 아마 이런 것 같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하고 한번 더 있는 것 같아요. 요 게 같은 거 이렇게 좀 싸게 드시려고 싼 맛으로 선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사지 마세요. 공짜로 줘도 가져가지 마시고, 그다음에 선호 같은 부분, 요거는 활입니다. 활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아주 검고 이런 거는 보면 안 돼요. 그냥 공짜로 줘도 가져가지 마세요. 요거 갑각류, 폐류 요런 거는 싼 거는 공짜로 줘도 먹으면 안 됩니다. 후회해요. 여기 그게 좋네. 한번 보겠습니다. 37에 시작해갖고 34,000원에 하나 가져갔네요. 6번에서 가져왔네요. 16,000원에 34,000원에 다 가져왔네요.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한 마리가 1키로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1키로 잡고 34,000원에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맨 앞에 거 빼놓고 나머지 3개 가져갔네요. 이렇게 끝난 겁니다. 이거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34,000원 끝났어요. 지금 한 번인가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한 가격은 낙찰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착하게 파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5,000원 더 붙여주고 사면 괜찮은 거고요. 그 다음에 손에 놓고서 이렇게 파시는 데는 그 상황마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거 폐품 이렇게 좀 오래 묻고 여기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그런 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고, 여기서 바로 와가지고 상자 끼기로 가져가면은 낮은 수수료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 3,000원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들은 다 키로에 대한 가격이에요. 제가 3,000원 얘기했다고 해서 상자에 3,000원 더 주는 게 아니고요. 키로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소차에서, 지금 물차에서 지금 꺼내는 거예요. 지금 레드 킹이네요. 이건 노르웨이 거예요. 지금 노르웨이 거. 여기 작업하는 거지, 지금 여기 작업. 선별해가지고 등급별로다가 나가서 이제 경매 볼 겁니다. 마리에 한 2.5kg 이렇게 나갈 것 같네요. 한 2kg에서 2.5kg. 네, 사이즈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작업 중이에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죠, 여기. 여기에서 이제 저기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저렇게 이제 작업돼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놓고, 이렇게 놓고 지금 경매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상품이 어떤지 확인한 과정입니다.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 커트 촬영하는데 시간이 좀 이제 걸려야 됩니다. 여기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물차에서 꺼내서 준비하고 이거 끝나면 또 다음 처리하고, 그래서 이 차수마다, 다음에 이거를 여러 개 보여드리는 게 왜 이것만 보여주시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경매차마다 납품업자도 다르고 가격이나 품질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 편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그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은 쉬니까 그거 제가 짬날 때마다 얘기해요. 이래도 대충 보시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경매시장 쉽니다. 1년에 단 한 번 하루 있는 7월 말 하계 휴가대예요. 일단 6만 원에 시작하네요.
5만원에 하나 됐습니다. 5만원에 됐습니다. 5만원.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또. 여기도 작은 사이즈인데 김미연 씨 거 노래 5만 원 됐어. 5만 원. 치료에 대한 가격이에요. 치료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저 좀 8천 더 떨어지는 거 4만 원에 됐네요. 4만 원에. 성도 떨어지는 거죠. 건너편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저 죽어가는 거 꼬물이 될까? 꼬물이 될까 말까? 일단 선으로 된 거 32,000원 됐네요. 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치료에 대한 32,000원. 좋은 거는 5만원에 됐고 8천도 좋은 거 5만원. 그다음에 낮은 거는 32,000원. 25,000원 그래겠네요. 요번 차 레드킹클의 가격이에요. 좋은 거는 5만원. 선호되고 있는 거는 32,000원, 25,000원 이렇게 됐네요. 여기 가격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는 보시고 제가 눈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요거 나중에 정지시켜서 가격 보시면 되는데 요거 키로에 대한 가격입니다. 키로에 대한 가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키로에 대한 가격이에요. 활미너가 3-4kg대가 32,000원. 요거 미너가 특징적이니까 요거 이제 3-4kg대가 32,000원, 2kg 초반에 25,000원 이래 되네요. 활이. 그 다음에 이쪽에 한번 보고 특별한 거 요 안쪽에 와가지고 편하게 보시고 그래 해도 된다고. 요 민어, 활민어 좀 전에 보여드린 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숭어 요거는 그 9,000원짜리 네, 이렇게 요거 이제 방열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얼굴이 고기 얼굴 특별한 거는 농어 뭐 대농어 가져왔네 지금. 어우 자연산이에요 이런 거는? 아 양식이에요? 8,000원? 아니 8kg 얼마예요 이거? 18,000원. 이게 중국 거예요 그럼? 어 중국 양식을 이렇게 크게 하네요. 18,000원이 키로에 18,000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8 하면 가격 나오죠? 여기서 판매가입니다, 이거는. 이거 신일이에요, 신일. 오늘 목요일인데도 굉장히 좀 강하네요. 여기는, 이건 뭐예요? 아, 심아지구나. 여기 아까 26,000원 했던 심아지고. 여기는 능성어. 능성어는 지금 얼마예요? 2만원. 네. 능성어는 통영건데 2만원. 국산 양식이 되면 싸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광어 한 번만, 이거. 야, 아니 그냥 얘기만 해주면 돼. 18,000원. 이건 어디 건데? 제주권 18,000원. 광어 가격이 요새 착해졌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농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길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한길 이거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와 이거 뭐야 농어 작은 것들을 갖다가 좀 풀어놨나요? 아직 가격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돼. 네, 지금 가동 경매장에서 온 거예요, 바로. 네, 일단 여기서 좀 또 한번 가격을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갖다 쏟아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영남아기예요. 영남아기. 생물병어 이거 5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이거 4만원짜리 횟감. 생물로 써놓은 거 여기는 횟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단새우 6만원짜리 생물되고 이거 2만원. 여기는 가격을 써놓고 이러기 때문에 고무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실시간 나간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12,000원 장어. 그 다음에 65,000원 여기 한치. 그 다음에 여기 15,000원 요래 있고, 네,
골뱅이 아까 이거 25,000원, 25,000원 써놨었는데. 그 다음에 생물가자미 10,000원, 요거 그래도 있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요거 28,000원, 요거. 피물 요거 35,000원인데, 이거 사이즈가 큰 거예요. 사이즈가 커서 그래요. 그 다음에 갈치 35,000원. 여기는 유일하게 가격을 요래 해놓고 요래 하시니까, 여기 고무줄 가격이 없다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영남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D6하고 C6 사이에요. 예. 이 서울에 그 새벽 날이 밝아오고 있네요, 지금. 그 앞에 가장 높은 게 63빌딩.